시왕고련 시급 평양성 당종가우리말 평양기국동사 제암록수 동남천열이 비평양지구야 원사지리지 시방라야 안녕하세요. 그레이비입니다. 굿바이 대륙사관. 남부대륙사관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역사가 중국대륙에서 발생하고 거기서 전개되었다고 하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한반도라는 거는 그 대륙에 있던 사람들이 피신혼 지역이라던가 식민지였을 뿐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는 또 우연히 어떤 썸네일을 보게 됐는데, 옛날 중국 정치인 저우언라이, 그러니까 주은래죠. 그 주은래가 고조선이 중국 동남부에 있었다고 했다면서 대만 바로 위에 고조선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 아 정말 대단하구나. 문헌이나 고적은 이 사람들에겐 1도 고려 대상이 아니구나. 공통적으로 그런 거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동시에 누구 한마디의 낭설은 그냥 역사적 사실로 그냥 확정하고 싶은 그런 습성들을 공유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됐는데, 설득이나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대륙 남부 사관에서 또 백이숙제의 무덤 위치를 가지고 오컬트 소설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할 시간입니다. 사실 이거는 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라 진정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접근 장벽이 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내용이 잘 들리면 그분은 필히 역사 고수일 겁니다. 한나라 사람이었던 사마천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사기라는 130권의 사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000년의 상고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책이 온전하게 유지돼서 온 책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 정권에 따라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다른 근들이 찬입되고 오염된 사서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진화의 최초 국가라고 하는 하상주, 다른 말로 하은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이숙제나 기자 등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백이숙제의 나라는 고죽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죽국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인가? 백이숙제가 묻힌 곳이 어디인가? 남부대륙 사관자들은 백이숙제의 무덤이 산서성에 있다고 하면서 그곳이 바로 고죽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서에서 고죽국이 곧 조선이자 고구려의 땅이라고 했으니, 따라서 바로 이 백이숙제가 묻힌 산서성이 고구려의 국경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아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사마천이 쓴 사기에서는 백이와 숙제가 본래 상나라 고죽국의 왕자였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죽국이 하북성 창녀라고 돼 있어요. 이 하북성 창녀의 위치는 폐수의 북쪽, 그러니까 역시 서요와 일대입니다. 또 다른 사료를 보겠습니다. 이 역시 사마천이 쓴 사기에서 백이열전에 또 나와요.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를 정벌하고 천하가 주나라를 받들었다. 이 상나라 정벌에 반대하던 백이와 숙제는 이 주나라에서 나는 곡식을 먹을 수 없다. 나는 차라리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굶어 죽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고 가면 재밌어요. 진화 최초의 국가들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라고 합니다. 줄여서 하상주라고 합니다. 하나라와 상나라는, 잘 들으세요, 우리 동이족 국가예요. 하상주 중에서 하나라와 상나라는 우리의 동이족 국가라고요. 그리고 주나라는 동이족 국가죠, 당연히. 그런데 얘네가 나중에 마치 동이족으로부터 해방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상나라를 딱 쳐가지고 최초의 한족 국가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이숙제가 주나라의 행보를 딱 보고 반기를 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느냐?
동이족이니까. 동이족이라고 했죠? 동이족이고 하상주 중에 하상주 모두 다 동이족이에요. 근데 주나라가 노선을 바꾼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거 아니다. 나 여기 이 나라에서 나는 거 곡식 안 먹어. 나 수양산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지금. 주나라가 동이족 상나라를 치고 한족 중심주의 국가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 백이숙제가 반대하고 그 주나라에서 나는 곡식조차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수양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사실 뭐 이렇게 굶어 죽었는지 하여튼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수양산 옆에 있습니다. 당나라 배구전에 보면은 고려는 본래 고죽국이다. 주나라가 기자를 봉해서 조선이라고 했다. 한나라 때 3군을 나누어 두었으니 현도 낭낭 대방이라 한다. 이렇게 전합니다. 고려 본 고죽국이다. 고려. 그러니까 고려는 본래 고구려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장수왕 이후부터 자꾸 제가 말씀드릴게요. 헷갈리니까 장수왕 이후로 고구려가 고려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고려는 고구려예요. 왕건 고려만이 고려가 아니고 자, 이 고구려가 본래 고죽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영토에 있는 게 고죽국이에요. 이 위치가 중요한데 앞에 사료에서 고죽국이 하북성, 지금 중국에 있는 하북성의 창녀, 그러니까 서요와 일대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료를 은폐하고 왜곡하고 이 식민사학이 쓴 우리의 책에서는 이 고죽국을 해주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이 역시 주나라에서 기자를 북한 평양으로 봉했기 때문에 이 북한 지역이 전통적인 진화의 속국이라고 설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죽국이 지금 자 여러분 고죽국이 자 이 고죽국이가 자 여러분 약간 혼란이 오셨어요 지금. 자 절 믿으세요. 사료를 보세요. 이렇게 고죽국이 원래 고려의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나라가 거기다가 기자를 봉했대요. 한나라 때 여기다가 또 삼군을 뒀는데 현도 낭낭 대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고죽국의 위치가 중국 하북성의 창녀라고 그랬잖아요. 서요와 일대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1번 고구려의 영토가 서요와 일대에 있어요. 거기가 고죽국입니다. 노룡연이에요. 요 동에 있다고 배우잖아요. 우리가 시종일관 고구려가 근데 요하를 넘어서 하북성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자를 봉한 거라요. 평양에 온 게 아니고 거기에서 기자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2번이에요 이게. 3번 거기에 한나라 때 3군을 나누어 다스렸으니 현도 낭낭대방 같은 한사군이다. 한사군도 요서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1번 3, 2번 3번 고려의 고구려의 국경 요하 서쪽 기자가 온 곳 요하 서쪽 한나라의 한사군 요하 서쪽 자 아시겠죠? 국경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고죽국을 갖다가 일부 이 교과서에서 북한의 해주에 있다고 가르치니까 이 해주에다가 기자가 온 것처럼 평양이니까 그냥 위에서 보면 평양이나 해주나 그 이제 기자가 그쪽으로 왔다는 거고 모든 것이 이 기자가 북한으로 오고 한사군이 북한으로 오도록 설정이 되게 만든 게 이 해주 설정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북성에 있다. 요서에 있다 이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 참 식민사학자들하고 참 이상한 거는 이 또 다른 진화의 정사인 요사 거란족 이 요사에서 말하는 해주가 요하의 하류에 있다고 그대로 또 나와요. 해주에 있다는 고죽국은 그러니까 요하 하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하 일대 서쪽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료처럼.
사마천도 고죽국이 요하 일대에 있다고 쓴 것과 거의 동일한 거예요. 주위 봉기자 위조선 주나라에서 기자를 써서 조선을 다스리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주나라에서 이 요하 하류에 있는 고죽국에 기자를 봉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예요. 역시 기자가 온 거는 한반도가 아니라 요하의 하류였던 거예요. 우리가 뭐 위만조선, 기자조선 이렇게 하면서 다 뭐 평양 그 주변에 있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 한반도를 다 먹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이렇게 또 전쟁이 날 때 또 거기에서 이렇게 전쟁이 나가지고 거기를 먹혔기 때문에 또 우리 한반도 세력이 또 먹혔고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모두 다 요하에 있었고 한반도는 굳건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저 읽으면은 한분치 삼군 위 현도 낭랑대방. 한 나라가 삼군을 두어 분치를 했는데 현도 낭랑대방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려와 조선의 위치가 고죽국의 위치와 같다. 그리고 거기에 기자가 봉해진 거고 한나라의 한사군도 거기에 있다. 거기는 어디다? 말해서 말씀하세요. 실제로 입으로 요하 서쪽 요서다. 하북성 동쪽.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정리를 하면 고죽국은 요하 하류에 있고 거기에다가 기자가 봉해졌고 처음 듣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거기가 바로 현도이고 낭랑이고 대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사군 같은 게 한반도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위만이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하 서쪽 하류로 위만이 왔고 조선으로부터 거기에 봉해진 거예요. 위만 조선 이렇게 진화 애들이 쓰고 있는데 위만 조선이라는 거는 없어요. 예? 위만이 뭐 한반도랑 만주를 다 잡고 이렇게 위만 조선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쪽으로 온 거예요, 위만이. 그래서 위만은 거기에 고조선의 조정으로부터 위만은 거기 봉해진 거예요. 고조선은 고조선의 역사를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사서는 소실됐고 그 진화에서는 그런 거를 쓰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사서를 엮어놓은 이 환단고기를 절대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서들이 진화의 사서라는 점을 분명히 주의하고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라, 상나라는 물론 주나라까지 모두 다 고조선의 지방통치를 받는 국가들로서 주나라가 감히 고조선의 기자라는 사람을 봉할 수가 없어요. 그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고조선은 오히려 그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 하상주 국가에다가 관리를 파견해서 다스렸어요. 따라서 백이숙제 역시 어디서 왔다고요, 이 사람? 요서에서 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백이숙제 역시 고조선 지역에서 파견된 관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료에서도 현도, 낭랑, 대방 같은 한사군이 요하 일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사군 중에 나머지 하나가 없죠. 임둔. 근데 이 임둔의 위치도 마찬가지죠. 임둔 태수장 복리가 발견된 것도 이 요녕성 서쪽 금서시 연산구에서 발견됐어요. 요하 일대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것도 같이 모여있던 거예요. 그럼 한반도에 한사군이 있었다는 것은 문헌과 유물로서, 다른 말로 역사학과 고고학으로서 완전하게 반박이 되는 거죠. 한사군은 요하 그 지대에 있었고 한나라식의 고구려가 마음대로 상곡, 태원까지 휘젓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 기능이, 한사군이라는 그 기능이 유명무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아 화가 나서 막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적시에 그 요동태수가 뇌물을 주고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막 양해를 구하고 들어와 있던 게 아닌가 조심히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단군세기는 박창범의 천문기록 검증으로 이 오성치료가 검증된 사서이기 때문에 이 단군세기를 위서로 단정할 수만은 없는 사서죠. 이 단군세기를 봐도 21대 소태단군 때의 기록에 사마천의 사기 내용하고 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고죽국의 왕자 백이와 숙제가 왕위를 사양하고 달아나 동해 물가에 살면서 스스로 밭을 일구어 먹고 살았다. 이 단군세계에서 말하는 이 동해는 맥락적으로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이 한국의 정동진과 같은 그런 해수욕장 그런 게 동해가 아니에요. 백이숙제가 있는 곳에서의 동쪽의 물가를 말합니다. 남쪽일 수도 있고 동쪽일 수도 있고 백이숙제의 무덤이 이 산서성 남부에 있는 걸로 봐서 아마 황하강을 말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서 고사리를 먹든 밭을 일구어 먹든 하다가 돌아가신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대에는 이 동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바다 해자를 썼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 동해바다, 서해바다를 의미하는 식으로만 그렇게 쓴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한강이잖아요. 한강, 그러니까 한국에서. 바다예요, 그거는 고대에. 그 바다예요. 바다 해자 써서 쓴다니까요, 실제로. 내륙에 강이 많이 흐르면은 거기를 바다 해자를 써가지고 그 길을 바다라고 가리키기도 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그 용례가 지금하고 고대랑 완전히 같지는 않은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해라고 사서에 나오면은 그게 강원도 옆에 있는 동해인 경우는 사서에서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 동해는 고대 사서에서 얘기가 뭐 다 보지는 제가 않았지만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얘기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동해 해자 동해라고 써 있는 걸 보고서 이 식민사학자들이 아 동해 뭐 이렇게 딱 한반도 옆에 동해 생각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국경을 그리면 안 돼요. 남부 대륙 사관자들은 이 고구려 중심지를 산서성에 있었다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근거로 고구려 땅에 있는 고죽국이 백이숙제의 고향인데 백이숙제가 마침 산서성 남부에 묻혀 있어서 아 여기가 바로 고구려의 땅이었구나 하고 있다는 것이고 영락이라는 국호를 쓴 광개토대왕이 산서성에 왔기 때문에 영락진, 영락현, 영락궁이 있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배경 설명을. 지금 백이숙제의 고향인 고죽국의 위치가 실제로 어디인지를 일단 설명드린 거고 어디예요? 말씀하세요. 요하 서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정으로 산서성에 묻혀 있는지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우리 고조선에서 갔죠. 관리로 가가지고 관리로 있다가 주나라가 한족 중심 독립하는 거죠. 이놈들이. 그러면서 딱 이렇게 상나라를 다른 말로 은나라 하상주 하은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나라를 상나라 또는 은나라를 딱 쳐가지고 자기들이 한족 중심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을 때 백이숙제가 반기를 들었다. 차라리 나는 안 해. 너네 땅에서 나는 곡식도 안 먹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관지지에서도 고죽 고성은 노룡현 남쪽 11위에 있다라는 말을 툭 던집니다. 그러니까 노룡현은 요하 일대에 있으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사료들하고 고죽국의 고성도 요하 일대에 있다는 겁니다. 고죽국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그 땅에 있는 거고 요하 요서 중요해요. 사마천 이 사기를 비평한 삼가주석 중에 한 시리즈인 사기정이라고 있어요. 주석을 단 거예요. 사마천 사기를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해제본
고죽성이 노룡현, 그러니까 요아지대 노룡현의 남쪽 시비리에 있다. 은나라 때의 제후들은 고죽국 사람들이었다. 나왔죠? 나왔죠? 은나라 때 제후들이 고죽국 사람들이었다. 고죽국의 고성이 노룡현, 그러니까 요하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시제후 고죽국이야. 진화의 최초의 국가들이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상주라고 줄여서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나라는 은나라라고 불린다고 하기도 했죠. 따라서 이 세 나라를 합쳐서 하상주, 또 여성의 이름처럼 하은주 이렇게라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처음 들으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자꾸 반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 은나라를 그러니까 말하는 거고, 똑같은 말로 이 상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은나라 때 제후들이, 이 사료에서는 은나라로 쓰인 거예요. 사기정에서 이 은나라 때 제후들이 고죽국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죽국야, 고죽국의 아무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고죽국은 고죽국을 말하는 건지 알겠어요, 이 사료에서. 근데 이 야자, 야자에 주목하세요. 이 야자가 도대체 뭐냐, 이 야자의 이렇게 뜻을 보면은 잇기야, 어조사야, 대야이, 이것 이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도대체 무슨 소린지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야자가 어떤 용례로 쓰이는가를 보면은 모야 수야 라고 딱히 누구를 가리키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야수야라고 사자성어를 따로 쳐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아무의 뜻을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한 사람 이상의 어떤 사람들을 통틀어 칭하는 3인칭 대명사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 사기정에서 말하는 이 사료를 해석하는 것은 고죽국이 은나라의 제후국이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작은 은나라가 거대한 고조선의 영토에 고죽국이라는 제후국을 두었다는 건데, 그런 거는 사리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 용례를 따라서 은나라 속에 있는 관리들이 고죽국의 사람들이었다 이 뜻이었어요. 고죽성이 노룡현, 요아지대 노룡현의 남쪽 시비리에 있다. 은나라 때의 제후들은 고죽국의 사람들이었다. 그죠? 고죽성이 요하 일대에 있는 땅인데 은나라 때의 제후들은 그 땅에서 온 사람들이다. 되죠? 이렇게 해서 고죽 그 이제 백유숙제가 온 그 고죽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사기정이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죽국의 오래된 고성이 요하 일대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고죽국은 요하 일대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죽국의 위치가 고구려 땅에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백이숙제의 고죽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기정이 역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죽국의 오래된 고성이 요하 일대에 존재하고, 고죽국은 또 요하 일대에 있다는 걸 재차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죽국의 위치가 또 고구려의 땅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죽국에서 은나라로 온 사람들이 은나라의 제후들, 그러니까 은나라 영내에서 일정한 영토들을 가지고 함께 있었던 관리들이라는 소리예요. 수서를 보면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려지지 본 고죽국이야. 고려의 땅은 고구려 본래 고죽국의 땅입니다. 수서 권 67배구전. 여기서는 또 이 야자에다가 또 흑토자를 더해가지고 땅지자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사실 문헌에서는 거의 보면은 이 야자라는 땅이 누구의 것이냐를 설명해 줄 때 가장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여기서는 또 인물이 없고 고려의
땅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야자가 땅지자의 의미로 쓰여가지고 고구려의 땅의 고죽궁의 이 문장에서는 이 수서 문장에서는 인물이 없고 땅 얘기하잖아요. 고려의 땅만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이 야자가 땅지자의 의미로 쓰여가지고 고구려의 땅에 고죽국의 땅이 있다고 읽힙니다. 하상주 국가 중 모두 동이족의 국가가 아닌 곳이 없잖아요. 다 하상주는 동이족의 국가예요. 주나라도 고조선에 조공을 했고 단지 반기를 들고 그 이제 진하 내륙에서 은나라 또는 또 같은 말로 상나라를 쳐가지고 한족 국가를 천명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나라, 다른 말로 상나라, 그 은나라 상나라의 제후국이 고죽국이라니 전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하 사료는 뭐든 다 자기들 제후국들이라고 하고 책봉도 잘 안, 그 안 했으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책봉을 했다고 했다던가 그런 게 있어요. 또 자기들이 준 회사는 안 적고 남이 준 것만 조공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런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맥락을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왔으니까 야자는 사람으로 해석하여 은나라의 관리들이 고죽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라고 읽었었고 맥락 속에서 이 수선은 이 맥락 속에서 땅만을 의미하면 땅자를 이 땅지자로 해석해서 어디 어디의 땅이다 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고려는 장수왕 이후에 고구려를 의미합니다. 이 고려 장수왕이 고려로 바꿨다는 기록이 있는지는 몰라도 장수왕 시기부터 여러 사소들에서 고구려가 고려로 적히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시기에 고려라고 적힌 사료들을 또 보고 왕건 그 고려라고 착각해서 또 아 저 대륙에 고려가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사료를 문헌을 좀 최대한 읽어보세요. 고려라고 해서 그 왕건 고려는 아니에요. 조선인인 성호 이익의 성호 사설 이 고죽안시편에서도 고죽국은 영평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호 이익이 이것을 연구하고 쓰던 그 명나라 청나라 때 영평부의 위치는 지금의 북경 그러니까 하북성이에요. 이것도 요서예요. 요서 다른 말로 베이징이 있는 하북성 지방이에요. 하북성은 요하의 서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호 이익도 고죽국이 요하 서쪽 요서에 있다고 본 겁니다. 성호 이익의 말대로 영평부가 지금의 북경이 있는 이 하북성인지 재차 또 검증해주는 문헌도 있어요. 영평부 독사방여 기요에 보면 영평부 북쪽 40리에 한나라 낙랑군의 속현이었던 조선성이 있다. 전에 한나라의 낙랑군의 위치가 요하 일대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영평부가 하북성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하북성 근처에 또 한나라의 낙랑군이 있고 거기에 또 조선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죽국은 영평부인 하북성에 있고 거기에 낙랑군도 있고 거기에 또 조선성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하 일대로 또 모든 것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한사군은 한반도에 없었다. 요서에 있었다.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위만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의 영토도 마찬가지죠. 생소한 단어니까 한 다섯 번, 여섯 번은 들어야 이게 확 오는 거예요. 자, 이 백이숙제의 고향이 고죽국이었고 이 고죽국의 위치가 고조선, 고구려의 위치와 일치한다는 사료를 전제로 해서 실제로 파악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고죽국이 실제로 요하 일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죽국이 산서성이 아닌 요하 일대에 있었고 고조선과 고구려 역시 요하 일대에 있었음이 검증된 거예요. 일단 한 가지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고죽국의 위치를 산서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죽국 땅에 있는 고구려의 영역도 산서성이 거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 됐죠? 고죽국의 위치가 산서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구려의 영역이 산서성이 아닌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죠? 고죽국은 요서에 있어요. 그래서 아, 고죽국이 산서성이다, 여기가 바로 고구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백이숙제가 실제로 산서성에 묻혀 있어요. 백이숙제가 실제로 묻힌 건 산서성이 맞고, 요하 일대에 있는 노령현에 있는 그 백이숙제의 그 묘는 가묘, 그 사당묘, 사당묘를 조성해 놓고 우리 쪽에서 기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 백이숙제가 묻혀 있는 곳은 실제로 산서성이에요. 백이숙제가 실제로 산서성에 묻혀 있다는 사실에서 이 남부사관자들의 큰 자신감이 올라온 거예요. 아, 여기가 바로 고죽국이고 따라서 여기가 바로 고구려의 영역이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료들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린 거였어요. 고죽국과 고구려와 고조선은 노룡, 요하 일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을 하신 거죠. 그런데 백이숙제가 산서성에 실제로 묻혀 있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뭘 어떻게 봐요? 있는 사실 그대로 백이숙제가 주나라에 저항하다가 황하 근처에서 어렵게 근근히 먹고 살다가 그 동네에서 돌아가셨나 보죠. 저는 유적과 유물까지 부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노룡에 있는 이 백이숙제 사당묘는 그 지역에서 백이숙제를 참으로 기리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실제 무덤이 없더라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이것도 유적이라면 유적이에요. 뭘 의미하냐면 우리 조상들이기 때문에, 백이숙제가 그 백이숙제의 우리 조상인 백이숙제를 기리기 위해서 애써 만든 사당이잖아요, 그죠? 돈 들여서, 땅 들여서. 비록 실제로 모시고 올 수는 없었더라도 사당이라도 세려서 세워가지고 그 기렸다는 거죠.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산서성에 있는 백이숙제의 실제 묘는 차라리 노룡에 있는 사당이 훨씬 깔끔하고 나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산서성 묘는 방치가 되고 있어요. 백이숙제 실제 묘 산서성. 산서성 사람들이 실제로 백이숙제가 자기네 조상이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방치를 할 수 있었겠어요? 묘가 산서성에 있기는 있되 조상이 아닌 거죠, 이건. 무슨 뭐 지금 완전히 뭐 에? 개판 돼가지고 지금 뭐 주변에 보면은 무슨 농작물 같은 거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실제 묘가 없다고 하더라도 넋이라도 모셔와서 기리지 않습니까? 무덤이 거기 산서성에 있는 건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게. 산서성 사람들의 마음에는 한족 국가를 최초로 표방한 주나라에 대항했었던 이 백이숙제에 대한 존경이 없다. 되죠? 반면에 우리 쪽에서는 백이숙제에 대한 뜨거운 존경심과 기림이 있다. 되죠? 정리하면 고죽국과 고구려, 고조선은 모두 요하 일대에 있었고 한사군도 거기 있었고, 백이숙제가 산서성에는 묻혀 있을지라도 그 기림과 뜨거운 존경심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었다. 따라서 이 논거들을 가지고 산서성이 고죽국이다, 뭐 거기 산서성이 고구려다, 고조선이다, 뭐 백이숙제의 땅이다,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됐죠? 사실 이 문제는 이 백이숙제의 묘가 이 산서성에 실제로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미스터리가 된 거예요. 여러 문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들의 주장이나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민족사학 선생님들의 주장으로 기울기는 하지만 99% 그쪽으로 기울기는 하지만은 단 1%만으로 1%의 의문이면 충분한 거예요. 실제 백이숙제묘는 산서성에 있기 때문에 남부대륙사관자들이 거기가 고죽국이라고 우기면 또 어쩔 수가 없게 돼서 마치 이 고대 국경사의 미스터리로 남게 됐던 거죠. 원래 1%의 그 미스터리 그런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재미로 얘기하는 그런 게 잘 통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사회에. 또 어떤 분들은 근데 감숙성에도 요 가짜묘가 있거든요. 그 가짜묘 감숙성에 있는 백이숙제 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 감숙성이 고조선과 고구려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단 1%의 의문만 있으면은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소설책 한 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산사성에 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방치했다면 그건 그들의 조상이 아니라고 하는 방증인 거예요. 우리는 예부터 조상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비록 묘가 우리에게 없지만 사당묘를 조성해서 끊임없이 백이숙제를 기리고 눈물을 흘리며 술을 따라드리는 우리 쪽이 바로 그 백이숙제의 계승자인 겁니다. 아까 사기정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사료 한번 보고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불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죽국, 그 고죽성이 노령연의 남쪽 11리에 있다. 은나라 때 제후들은 고죽국 사람들이었다. 사기정이. 고죽국의 고성이 노령연, 그러니까 요하지대에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뒷부분인 여덟 글자 은시제후 고죽국이야. 은나라 시기의 은나라 제후들,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고죽국의 사람들이었다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은시제후 은나라 때 제후들이라는 그 인간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야자를 어느 불특정 사람들이라고 해석해서 은나라 제후들이 고죽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제가 해석했잖아요. 다른 사료에서는 고려 땅이라는 게 주주어기 때문에 그 고려 땅을 설명하는 야자는 또 땅지자와 같은 의미로 쓰였음을 인정하고 고려 땅이 본시 고죽국의 땅이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환단고기가 또 클로저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환단고기는 따로 환단고기라는 사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단군세기, 삼성기, 북부역이, 태백일사 같은 우리의 고전사서를 엮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단군세기 속에 있는 이 오성취류에 대해서 박창범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단군세기를 함부로 위서로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삼성기, 북부역이, 태백일사도 단군세기만큼 위서로 몰 수 없는 굉장한 사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서들을 모조리 묶은 게 환단곡인데요. 그 환단곡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조선은 진하의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를 간접 통치했다. 따라서 관리들을 직접 보냈다. 그리고 하나라와 상나라는 동의국가인데 주나라가 상나라를 뒤집어 엎고 중원의 패자가 됩니다. 이 과정만이 여러 그 진화 정사에서 전해지기 때문에 중원의 그 패권을 주나라가 딱 잡았다는 식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고조선은 하상주 나라들을 직접 통치한 대제국이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고조선 관리할 수 있는 백이숙제가 고조선 동의국가인 상나라를 해하고 한족 중심 국가라는 이단적 그런 사상, 이단적인 행동, 그런 행동을 가지고 준동하고 있는 이 주나라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차라리 그 근처 수양산에서 나는 주나라 못 따러, 나는 그 차라리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 캐먹고 살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이족으로서 이 한족 패권이 시작되는 주나라에 저항한 백이 숙제는 한족들이 보기에 좋습니까? 결코 이 백이 숙제가 달가운 인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명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분들의 묘는 이 진하 산서성에서 지금도 엉망으로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룡에서는 사당을 딱 세워놓고 예를 다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죠. 이와 흡사한 논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위만조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위만은 선비족의 연나라에서 요하 서쪽으로 망명 온 사람입니다. 선비족은 이 하얼빈으로 추정되는 선비산, 요 선비산에서 발원해서 서방으로 이동한 민족이고, 고구려 사람들과 선비족 사람들의 언어가 통했다는 것을 허성관 전 장관의 말을 빌려 소개해드렸습니다. 전에 이 영상 전에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지도 모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비족과 한족이 대화할 때는 통역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한족하고 선비족이. 그런데 이 선비족이 고구려 사람과 대화할 때는 통역이 필요가 없었다.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선비족하고 고구려가. 이 선비족 국가인 연나라에서 위만이 난을 피해서 조선인과 같은 모습으로 상투를 틀고 또 조선인의 옷을 입고 고조선에 와서 망명을 청했잖아요. 이때 위만이 곧 이 조선의 옷과 상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한 채로 실제로 고조선과 같은 언어를 쓰면서 망명해 왔을 가능성이 커요. 결과적으로 위만은 요하지대 서쪽 변경으로 봉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기 사마천이나 그런 애들이 쓴 거는 요거를 갖다가 조선이라고 딱 뭉뚱그려서 말하다 보니까 조선에 봉해줬다 요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나중에 전쟁으로 패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조선이 뭐 전 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남부대륙 사관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뭐 계속 말해도 상관없는데 너무 많은 걸 잡히는 대로 다 던지면은 여러분이 빡세실까봐 그래요. 지금 오늘 요 내용이 처음 듣는 요 명사들이 많고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상당히 좀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제가 들어도 처음 듣는다고 생각해도 쉬운 건 아니었어요. 이거 정말 그 다 들으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사실 뭐 처음 듣는 거 막 옛날에 무슨 삼왕 오제 이런 거 이름만 들어도 그냥 하품 나오고 그랬으니까 고죽국 처음 들어보는 그런 고죽국 자꾸 고죽국 고죽국 얘기하니까 하품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자꾸 제가 반복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한번 듣고 싹 지나가면은 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반복을 계속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늘 이렇게 1%의 의문이 있고 늘 100%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이게 교세가 커지면은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의문 제기할 수 있죠. 하지만 반드시 역사학에서는 문헌과 유적, 유물 등으로 역사학과 고고학에 충실해야 하는 건데요. 남부대륙 사관지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거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어 하나 가지고 국경을 과감하게 그냥 확 설정을 하고 그 설정한 국경 안에서 수천 년의 역사가 일어나 왔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서 나를 따르라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개개인의 오컬트 소설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경향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한번 뭐 이해가 안 가시면 한번 더 보시면 됩니다. 네, 자꾸 제가 반복을 했으니까 두 번만 보셔도 한 10번 똑같은 내용 들은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